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계속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번에 있는 거는 remove template from category. 여기서 온 거죠. move template. 요거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의해서 볼 부분은, 그러니까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map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렇게 해요. map quiz template new template. 그래서 이전에 있던 template에서 해당되는, 그죠?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remove template from category 요 부분은 여기 있죠? 요 템플릿에서 사용했던 템플릿을 여기서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지운 것을 여기 used에 넣거나 아니면 좀 이따 볼 master에 넣거나 둘 중에 하나에 넣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만 좀 주의를 할 부분은 요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 OP랑 달라요. 그죠? OP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immutable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in FP. 아, immutable. Mutabl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map put에 대해서도 map put. 그러니까 map에 새로운 것을 put할 때 요런 알고리즘이 다 immutable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add a template to field. 이 필드는 used이거나 field may be used 이거나 또는 나중에 볼 master. 예. 한번 썼던 템플릿은 used에 넣고, 그리고 학습자가 연속적으로 3번이나 4번, 5번 이상을 연속적으로 정답을 맞출 경우 그 템플릿은 master로 옮기게 됩니다. 그 더 이상 그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마스터 했으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여기 보시면 마스터라고 있잖아요. 요거 좀 이따 옮겨가는 로직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같이 보죠.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n 스케스천 여기까지죠. 다음에 리셋 템플릿 사이클. 리셋 템플릿 사이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템플릿을 한번 다시 첫 위치로, 그죠? 처음 위치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when a user used all the template, 모든 템플릿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in template field.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리셋. 되돌려 그럴까요? 리셋 or return templates in used. used에 있는 것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학습자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템플릿에 있는 것을 다 썼단 말이에요. 다 used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master 하진 않은 겁니다. master는 하지 않고 used에만 들어와 있을 때, 그런데 템플릿을 다 쓰고 이제 템플릿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템플릿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마스터 하지 않은 템플릿, 남아있는 유즈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얘를 다시 템플릿으로 되돌려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공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얘네들이 마스터로 다 넘어갈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네,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요? 해서 answer question 볼까요? 그 위에 이게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과정. 템플릿은 또 그룹 바이, 이남 그룹 바이 해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왜 나누느냐니까 이것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템플릿 필드가 있어요. 여기 퀴즈 스트럭트 안에 템플릿이라는 필드가 있고 그 속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즈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 템플릿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이고 얘는 아톰이에요. 얘는 아톰이고 얘는 리스트이고 얘는 맵입니다. 얘는 스트럭트죠. 요 구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템플릿에서 유즈도는 비워놓는 겁니다. 다시 그죠? 맵 사이즈가 템플릿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퀴즈의 템플릿입니다. 퀴즈의 웬 퀴즈의 템플릿 필드죠. 템플릿 필드 is empty. 텅 비었을 때. 그럴 때 요게 동작하는 겁니다. when.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그대로입니다. 리사이클. 원이지. 변함이 없어요. no change예요. no change. 그래. 템플릿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하란 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조금 산만해요. 산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 요 부분 정리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산만한 부분을 그다음 answer question 답하는 겁니다. response 새로운 response response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학습자가 when okay. when a user present his or her response 각자의 대답을 전달했을 때 그때입니다. answer question에서 먼저 이렇게 패턴 매칭을 하고 있죠. response 패턴 매칭에서 요 response correct 부분이 true인지 정답을 맞추는 경우 and is correct 정답을 맞춘 경우 그럴 경우에는 score를 먼저 올려주는 겁니다. incl record에서 score increase score incl record 밑에 또 내용이 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대답했던 것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store response save 말 그대로 save response예요. 그리고 maybe advance에서 mastered 이번에는 얘는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true 아니면은 false란 말이죠. 그죠? mastered 그래서 해당 필드 mastered 부분이 어디 있나요? mastered 밑에 있겠죠. 여기 있죠. mastered 그래서 만약에 해당 템플릿을 다 마스터 했다. 하나의 템플릿. 그래서 만약에 if a user present 연속적으로 consecutive correct answer to a template입니다. a template. 어느 한 템플릿입니다. 어느 한 템플릿에 대해서 correct answer를 연속적으로 제출했을 때 뭐 이거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네 번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일정한 수의 정답을 맞췄을 경우 그죠? 근데 그 정답은 특정 템플릿 어 스피픽이라고 할까요? 특정 템플릿 어느 한 템플릿에 대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then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템플릿은 마스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then move the template from 어디서 used에서 to mastered 이해되시죠? master 템플릿이 모든 템플릿이 다 master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학습자는 이 과목을 완전히 다 마시긴 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 있다 그러면은 초등 1년차 산수가 있다 합시다. 초등 1년차 산수 있으면은 이 산수에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해서 덧셈 있고 뺄셈 있고 나눗셈 있고 나눗셈 곱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마다 템플릿들이 들어 있는 거죠. 템플릿 one or more than one or more than one template in each category. 카테고리. 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학습자가 어느 한 템플릿에 연속적으로 몇 번 이상을 맞추게 되면은 그 템플릿은 이 카테고리로부터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카테고리로부터 어디로 옮겨야 하느냐니까 마스터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카테고리가 만약에 카테고리 become
empty 이게 비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hen remove the category. 그리고 만약에 if all category all categories are removed. removed 어디서 remove 하나요? from template field. templates field. field over keys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든 카테고리가 removed from keys의 template fields. list field s 되면 then he or she graduate the course 그 과목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로직이에요. 요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제가. 그래서 이 로직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이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드를 보고 로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마스터도 했다는 거는 해당 템플릿 if 결정하는 거지 determine입니다. determine he or she mastered a template 난 어 스피시픽 특정한 템플릿을 마스터했느냐 이 말입니다. 템플릿 마쳤다고 하면은 그럴 때 이렇게 하는 map get quiz recorder에서 템플릿 퀴즈 네임 스코어는 다시 제로로 하고 그죠? 스코어는 다시 스코어가 원래 그러니까 올해 설정할 겁니다. 몇 번을 연속적으로 맞추느냐는 말이죠. 그죠? consecutive입니다. consecutive correct answers. answers. number of 그럴까요? number of consecutive correct answer. 이 맞췄으니까 이제 제로로 두고 다시 제로로 환원하고 이제 새로운 템플릿을 가져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코어가 퀴즈의 마스터리. 우리가 설정한 몇 번을 연속적으로 맞췄을 때 마스터 할 것인지 우리 설정할 겁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설정한 값과 같은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값이 만약에 if we set mastery to 3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스코어가 만약에 이 스코어가 이 3과 같다. 3이 우리가 설정한 값과 같다 그러면은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면은 그때 이 템플릿은 이제 마스터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럼 우리 마스터리 값 이게 어디서 설정을 하냐니까 마찬가지 필드에 있죠. 보시면 현재 3으로 설정해 뒀잖아요. 3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4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잉크 레코드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점수 만약에 기존의 점수가 없으면은 0이면은 1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점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내용이죠. 다음에 maybe advance. maybe advance는 advance 키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템플릿, 그죠? move 템플릿을 master로 옮기는 겁니다. advance 한다는 것은 해당 템플릿을 if입니다. if a user mastered a template, a specific template, 특정한 템플릿을 master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 advance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 템플릿은 마스터로 옮기고 다음에 레코드도 제로로 return to 제로 만들어주고 used도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to empty list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템플릿은 다 마스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템플릿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템플릿이 있다.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죠. 템플릿이 있으면은 얘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퀴즈의 템플릿 필드의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필드죠. 이 필드의 스펠링 틀렸네. 카테고리 예,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고리. 특정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습자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 템플릿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는 user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유저 들어가서 이제 스코어를 0, 1, 2,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틀리면은 다시 리턴 값은 연속적으로 세 번을 맞추면은 얘는 마스터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터 요구서입니다. 중간에 틀린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 번을 연속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두 번만 맞추고 세 번째는 틀렸다. 그러면은 마스터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스코어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If the user fails to present 3. 지금 같은 경우 세 번이죠. 세 번의 correct answer. Then the score is a reset. Reset이랄까요? Reset to 0. 다시 0. 0에서 다시 1, 2, 3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리셋 리코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셋 유즈들, 퀴즈의 유즈들에서, 마스터 됐을 경우, 유즈들에서 지우고, 그것을 마스터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산만해요. 좀 산만한데, 이거 우리가 좀 이따가 수정을 할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꿀 거예요.